목적도 뭐지 나가시다. 아삐 아삐 아 반가워. 지내봅시다. 아 근데 초이로 이제 백폭 캐릭터로 아이디어다. 자 어쨌든 뺀잡자. 근데 이거 밴드라는 데 이거 K-웨이 나온 대사 중에 하나죠. 예. 그 아마 초타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아마 이해하는데 이제 스포일러 될 것 같아요. 나이 쫙껄게요. 예. 자 근데 요시미 어. 아 그걸 대뜸 주워먹으면 어떡해 하면 화가 나는 건데. 어. 어? 아니 선생님 뭐 그랬어 그냥. 어. 아니 나 지금 억울해. 아니 그게 뭘 저 표시를 좀 뭐 하면서 억울하다죠. 어. 하려고 했어. 하기 진짜 하필 선생님이 딱 넣은 거니까. 그건 좀 에바지야. 그런 거는 내가 죽는 사람이 임자일법이지 그치? 안 그래요? 예, 죽는 사람이 임자일법이지 그치? 아유야. 자 어쨌든 예. 어? 어디 거지? 아 방금 뭐 먹었으니? 어떻게 생긴 거 먹어? 자 어떻게 얼탱이 없죠 어디요? 뭐? 기억 안 나? 아무거나 주워먹어서 모르겠다고. 어이구야. 아무거나 주워먹으면 안 된다라는 건가? 아이 얼탱이 없네 이씨. 그럼 처음부터 다시 대주 찾아야 돼? 아 그러면서 카즈는 어 야 진정해라 또 소리치다가 되돌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잖아. 어? 방금 거 사고 선생님 평소처럼 거니까 평소처럼 그냥 주워먹은 거지. 아 카즈는 선생님 편 들어주네요. 그건 알지만 아이고야 야 어차피 먹는 거 가가지고 그냥 내로남불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먹자. 어? 그게 나은데. 아 이게 뭐 그거 하나 가가지고 뭐 앵라버린 게 어딨냐 요즘은. 그렇죠? 예. 아으 아기가 불러놓고 화냈는데 나도 웃기면 하필 어떻게 딱 그 타이밍에 그렇게 딱 줘먹냐 아우 하면서 지금 어이없다고요? 응? 뭐라고?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려고? 아 미안 흥분해서 못되어 소리 치고 있어요. 자 무슨 일인지 설명해야지. 어. 말하자면 선생님에게 점수를 좀 매겨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어? 무슨 점수? 어? 볼게. 그동안 리벤트 지수 모아서 조금씩 테이블에 넣어놓고 있었거든. 선생님한테 맛 평가 받을. 아, 그냥 디저트 평가 좀 해달라. 막 먹으면서 그런 의미였냐? 내일 몰랐네. 아, 몰랐어. 아. 그랬는데 선생님 와요. 어. 에? 무슨 별점 매기 같은 거야? 아, 뭐 그렇지. 우리보다 좀 더 대중적인 그리고 객관적 평가 필수가. 아, 우리한테는 아직 모르니까 어른한테 맡겨달라 이거지. 어. 오케이, 어쨌든 뭐 그렇다 치자고. 자, 나츠가 디저트 카페 메뉴 선정을 위해서 말이지. 에? 뭐 디저트 카페. 그리고 아이리가 디저트 카페에 대한 얘기를 좀 있었죠. 아까 프로로그에서. 오케이, 그렇다 치자고. 말 그대로 머자나 다올 거대 이벤트 트위지 사육제이라. 에? 사육제 또 뭐야? 얼티 이렇게 사육한다는 말이 좀 얼탱이가 없어졌어요 지금. 어, 그렇지? 어. 얼탱이 없어서요. 어. 그야말로 트위티의 수많은 동아리들이 각자 자랑거리를 뽐내는 경쟁과 승부의 향연. 뭐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하고 제가 각 동아리마다 이색 카페 같은 거 해보려는 거야. 아 어쩐지 아이리가 그 디저트 카페에 대해서 뭐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회의하다가 좀 고민하고 있었을 때 고민하고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아마 카즈사나 아마 요시미나 요시미가 불렀겠다. 요시미가 선생님 불러가지고 한번 좀 논의 좀 해달라 라고 한 거였네요. 오케이 알았어 뭐 그렇다 치자고. 곧 있으면 학원전 시작되거든. 이게 꽤 큰 행사고 우리 같은 일반 동아리도 많이 참가하니까. 아하 그래서 날 불렀고 나에게 메뉴 선정 맡기고 싶었다. 어때? 꽤 훌륭한 방법이지. 뭘 내가 생각했지만 자기 생각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근데 아까 뭐 먹었을 때 화를 낸 거 좀 그렇다잉 그렇지? 너라면 어? 항상 이런 거 내가 좋아하냐고? 아니 딱히 그렇지 않은데? 우린 딱히 부장 같은 게 없으니까 그때다지 입을 열심히 얘기했어. 아 부장이요? 부장인 개념이 없었나 이쪽 그 디저트 부야? 어쨌든 좀 월탱이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요
그 동안이랑 왜 각기 부자 부부가 이런 게 있는데요. 디저트 부는 좀 없다는 건 사실 올탱이가 없어지고 뭐. 올탱이 없네 진짜. 어. 아, 오케이, 그래서 뭐 그렇다 치자고. 에? 응? 부자였을 때 처음 동아리 만든 건 누구냐고? 어? 그래? 그거 누가 만들지? 어. 아하, 그게 궁금하셨다. 왠지 무서운데 이거? 어. 무서워져. 어, 카드사. 어. 뭐야, 뭐야. 꽤 재밌어 보이는 주제가 나왔잖아? 자자, 모르세요. 여기서 잠시 조용히. 선택이 시간이야. 선생님? 선생님 보기에는 어떤 것 같다? 자, 누가 이 동아리 만드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 자, 누구라고 생각하냐? 자, 누가 만들었을까? 어... 지금 아무거나 찍어. 지금, 어떻게 하지, 이거 이렇게 하나? 어,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뭐였더라? 예, 뭐였더라? 일단은, 지금 보자. 어, 카스팔로그도 좀 그렇고, 어, 나츠로. 나츠? 말이 안 되잖아. 누가 저 녀석이 만든 동아리에 들어가 있어? 어? 아니야? 그거 누군데? 어? 누군데? 어? 아유, 그러게. 솔직하지 못하긴 귀엽구나. 어리서 솔직해지면 말로 안 끝낼 수밖에 없겠는데? 아, 왠지 짜증나니까 할 거면 거둘게. 자, 누가 얘기할까? 어. 자, 이제 그만, 됐으니까 똑바로 좀 하자고. 아이리 오기 전에 디저트 선정까지는 마치고 했으나 전혀 진전이 없었지요. 어, 일단 화제 돌리죠, 어쨌든. 어. 일단 뭐 그런 거는 패스하자 이거지. 오케이, 알았어. 어. 이러고 있는 꼴을 아이리가 돌아와 뭐라 하겠 했는데 이미 돌아왔겠구나, 그죠? 말대로 돌아왔죠. 디저트 왔어, 잉? 어. 그런데 말, 뭐. 자, 갑자기 이런 말이에요. 자, 밴드를 하자. 자,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요. 어. 아, 이렇게 탁 쳐야 하나? 여기요. 어. 오, 혼자서 죄송해요. 네. 밴드를 하자! 이것 봐, 자기 밴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없어져? 그래? 어, 멈춰, 너. 어. 뭐? 밴드? 얘들아! 밴드! 하자! 라고. 이러자면 지금, 어. 얼탱이 없죠, 예? 밴드라고 해야 되나? 도플이 원래 점심에 방송하지 않으셨네. 아,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해. 지금, 이사를 가고 난 이후에 지금, 그, 바뀐 겁니다, 시간대가. 여러분들 좀, 양해해주셔서 감사하겠어요. 예, 제가, 그, 처음 오신 분들 하나에서 말씀드리는데, 원래 제가, 그, 서초구에 있었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사를 동작구라 하면서부터는, 지금, 어, 동작구라 하면서부터 지금, 그, 7시대로 바뀐 겁니다. 아, 조연이 어서오세요. 와, 3년이다! 고마워요. 어, 자, 어쨌든, 어. 다들 얼탱이 없어. 밴드, 아서, 예. 자, 어? 왜? 갑자기, 밴드? 선생님도 얼탱이 없어져, 응. 어? 어라, 선생님! 마치 만드셨, 그죠? 네, 맞아요. 밴드 만드셨는데, 니 하면 지금 좋아하고 있죠. 아까 저 프롤로그 때문에 한번 그, 놀랐나봐, 그치? 나이 내려야죠, 그죠? 왜? 아, 잠깐만, 아이리, 이끼 해봐. 아무리 그래도 너무 갑작스잖아. 밴드는 진짜 무슨 얼탱이 없어. 자, 어쨌든 요시비. 자, 지금 말씀드렸지? 확실히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인가 본데? 다른 사람들 카드사가 아이에게 태클. 확실히 진지한 관객이면 틀림없구만. 뜬금없는 이야기 아니야. 들어봐. 우리 카페 하고도 열 카페 말이야. 이왕이면 특징을 가진 게 좋지 않겠어? 그니까 밴드 카페로 하자 이거지. 근데 디저트 카페 너무 평범하잖아. 디저트는 다른 동아리 카페 다 있을 테고. 왓? 하면서 지금 요시비는 더 얼탱이 없어져 지금. 자, 그런데 나츠는 어. 오, 강경 발언. 뭐야? 디저트로나 디저트를 부정하는 말 하면 지금 카드사는 오려해. 시끄럽했어 지금. 시끄럽 그죠.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모두의 밴드 활동 보여준 자리는 학원제 오프닝비인데 그 테스트 불과 2주뒤야. 당장 악기를 구하고 연습을 시작해도 못할 시간이라고. 야, 당연히 못하는 거 아니겠어? 그니까 못하는 거잖아 하면서 욕심을 하려고요. 예. 해보기 전에 못하고 말한다는 건 나쁜 멋이야 생각하는지 아무튼 지금 찌르러 그치요? 요시비를
자, 어쨌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카즈는 식겁하고 있어요. 왜? 뭐? 뭐? 왜? 내가 나쁜 거라고? 이게? 어허, 얘기를 한번 받자 막을 수 없었던 그녀. 아무튼 지금 나치로 불이 띄워져 있어. 아, 이럴 수가. 이건 전혀 상상 못한 문제인데. 어? 뭐? 다들 반응이 왜 이래? 왜 이런 말 하지? 지금 월탱이 없고 지금 뭐 식겁했고 난리 났지 지금 뭐. 이상하다. 다들 지금 함께 줘야 돼. 아이린, 그건 아니야. 야야야, 너 K-1 안 봐서 그러는데? 어, K-1하고 그 달라. K-1은 어떤지 아시죠? K-1은 저 모자란 그 주인공이 와가지고는 기타 연습하면서 뭐 밴드 하고 그랬었잖아. 그 다른 애들이랑. 어, 지금 이 이쪽 같은 게 어떤지 아시죠?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없다니까. 이 빵디부에게 지금 그런 게 있냐고. 들어보자고. 어디서 뭘 어떻게 그런 생각을. 얼탱이 없고 카즈사는 지금 식겁해가지고 일단 우선 찢어져 하면서 지금 말리고 있고. 자, 어쨌든 자, 어쨌든 선생님 와요. 뭔가 강하게 인상이를 받은 거야? 어? 물어보죠. 네? 네? 저요? 아, 왜냐면 그 뭔가 삘이 꽂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요, 그치? 저는, 그거라도 해야 할 거야. 지금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해보자, 이거야, 지금. 무조건 해보고 싶은데, 이거잖아, 이거. 아유야, 어쩐다니, 아이리. 아유, 거기 들고 있던 그 민트 초코가 울겠어, 그치? 아유. 선생은 지금 얼탱이가 더 없고, 그치? 아유. 자, 어쨌든 계속 침묵은 흐르고 있다잉. 그랬는데, 요시빈. 아니, 했네. 자, 뭐라고 할까? 오. 자, 아, 이거 좀.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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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노노노노노. 안 돼! 이건 안 돼! 아무리 아이를 해도 안 되는 거 아주 지금 뭐. 막죠? 예. 갑자기 무슨 뚝딱지는 소리야! 웬만하면 얼른 죽겠지만, 이번에 도가지나 쳐! 뭐, 나치야, 이거 무슨! 그랬는데, 나치는 더 어이없어져. 뭔 날만 나를 먼저 걸고 해. 밴드라니! 우리 디저트부잖아! 그게 디저트 무슨 상관이야? 어? 디저트부의 이름을 달고 움직이면 최소한 디저트와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뭐 상관관계를 이제 얘기하죠 지금. 그런 거 없으니까 뺀다고 그래요. 유시비짜. 아이고, 아이리 운다고 그러고. 아이고. 자, 그랬네. 나츠 뭐 때로 사실이 아픈 법이요. 나츠짱. 그랬네. 카즈는 어쩔 수 없죠. 미안 아이리. 카즈짱 맞아. 아이고, 아이리 울고 싶겠다 이쯤에, 그치? 어떡해, 어? 아, 나 마음 아파. 저 민트 초코마저 울고 있어. 어떡해. 이따 계속 들어보죠, 왜? 자, 그랬는데, 어. 일단은 선생님이 얘기해줘. 아이리, 일단 우선 숨 좀 돌리자. 선생님. 그럼, 자, 그랬는데, 그럼, 디저트랑 관계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얘기죠? 뭐요? 어떻게 해서, 짜맞추려 하는 거 아니겠지, 그치, 어?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해서 짜맞추려, 이거 어떻게 없어, 너 지금, 어? 나 자초 자칫 잘못했냐, 내가 헷갈려 돌아갈 수 모른다, 내가 위아래로요, 응. 진짜로 거짓말 못했고, 지금 저 블루 아카이브에서 뇌가 헷갈려 지저분이 한쪽 건 아니었거든. 어, 진짜 들어보자고. 어? Wait, what? 디저트와의 관계? 그렇잖아. 이런 게 있어서 하나 좋았거든요. 자 뭐 아니 그렇잖아도라니. 누가 봐도 처음부터 준비해 느끼자 했는데 어? 뭔가 준비한 것 같아 지금? 어? 이건 뭐야? 학원제 오프닝 축하곡의 모집 포스터야? 이게 디지털 무슨 상관이야? 그니까? 왜? 무슨 상관이니까? 그치? 응. 아, 잠깐만, 열심히. 스톱. 확인.
아래쪽에 공연 참가 밴드 보사. 밴드 보사 뭔데? 보사? 보사이 뭐길래? 자, 보자, 뭔데? 뭔가 봤나봐, 어! 카드사가 놀라줬네요, 왜? 헐! 이럴수가. 프레데리카 샘라? 프레데리카 샘라? 이게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샘라가 뭔지 모르겠어. 일단 샘라마니아로 검색해볼게요, 지금, 어. 샘라마니아로 검색해가지고 알아봐야겠어요, 지금. 저 지금 처음 보거든요? 예, 네, 샘라? 샘라가 뭔지 알아야겠어, 어. 샘라, 샘라가 뭔지 보죠. 아, 어,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 북유럽 요리 쪽인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 이거거든요, 지금. 이 샘라, 어. 이게 보니까, 노르웨이나 그 스웨덴, 핀란드의 음식인 것 같은데 디저트 재료래요 이게. 어. 이게 라티어 밀가루 뜻한 샘밀라에 변형된 것인데 와 1250원이야 오래됐다. 원래 처음에 왕과 귀족 먹을 때 고급 디저트였다고 하죠. 와, 와 진짜 어. 이게 이거란 말이지. 와우. 오늘 처음 보고 한다 진짜로. 이거 근데 어, 요즘 나오려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생소하죠, 그쵸? 예, 오, 오. 오케이, 오라이트, 그런데 치자, 뭐예요? 어째 선생님 놀랐죠? 프레데리카 샘라? 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이건 프레데리카 샘라라고 하는 샘라의 여왕. 오, 샘라의 여왕. 너무 맛있던 남자. 옛날 어떤 나라 여왕이 14살 연속을 먹다 쓰러졌다고 전해준 전설적인 땅. 그게 전설적이었니? 어? 나 모르지 마, 어. 진품이겠지? 여태 가게에서 본 건 전부 모조피 휴대품이잖아. 트위지 살제쯤 되는 행사에서 그걸 주차한 티파티가 모조품을 취급한다? 상상하기 어려운 이긴 것 같은데, 그치? 감성이 의심하죠, 나츠는? 뭐, 뭐야? 그, 진짜 프레데리카 샘라고? 레알? 아, 잠깐만. 이놈의 이야기가 다르지?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 이건. 응? 다르지. 전제부터 내가 우리는 방과 후 디저트부 먹어보지 못한 디저트 사냥이 살아가는 중 멈치도 그럴듯하다 그치? 야 순간적 반짝였어요 머리가 헤헤 하면서 아이리 이제 좋아하고 있고요 유식자 그리고 모두들 이제 어때? 지금 어떤 거 같아? 테스트 통과 생각이 들어? 자, 어떤 반을 볼까, 어. 자. 자, 가까이 해야 될 만한? 어, 뭐야, 서야 누워? 어, 에, 왜, 왓? 대체! 왜 그러셔? 왜 그러셔? 왜, 저기요! 여러분! 선생님? 결국 이렇게 해, 누워, 어. 밴드를 하자, 어.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콜! 이렇게 때문에, 콜, 어. 콜세스님,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달라질 수 있었던 제 모습. 아이리가 이제 어 배포 캐릭터죠. 예, 스트라이커래요. 원래 아이리 같은 게 서포터 역할인데요. 그 민초를 던지는 그런 거였죠. 근데 민초 보고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데 저는 이걸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야 여기. 저 이거 빼 이거 민초 싫어하는 분 한 말씀드릴게요. 어디서 지금 먹으러 가지고 내로남불이야 진짜. 그냥 먹으러 그냥 먹어 이 짝시야 진짜. 이거야 너. 아니 먹고 와가지고 내로남불한 게 어딨어? 민초 보고 뭐 싫다 뭐 치약만 한다? 그런 거를 치약 닦고 얘기해요. 아니, 그런 거 가지고 뭐 민트 초코 맛이 무슨 뭐 좀 안 좋다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냥 쳐 먹어야 그냥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낸 거 아닌데 진짜 민초 싫어하시는 분들 얘기한 거예요 저는.